그리고 나 그거 진짜 궁금하다.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고춧가루랑 식초? 식초 요만큼 요만하다. 요만큼은 되겠지? 이게 그냥 식초만 넣은 거예요.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짜장에. 그리고 면 이게 입으로만 넣으려 그러면 힘들어. 면 밑에를 입에 일단 넣었잖아. 젓가락으로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쳐. 빨리 가라고? 툭툭툭툭 치면 얘가 여기 움직이면서 더 잘 들어와. 봐봐. 반동으로. 일단 끝까지 해서 이 끝을 봐야 돼. 면의 끝이 어딘가를. 그러면 안 돼. 이만큼도 되겠잖아. 이 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, 이렇게. 그러면 이거 놓고 찌가 다시 내려갔다가 쑥을. 마시는 속도가 같이 이걸 같이 해주는 거구나. 단무지가 필요가 없어 지금. 단무지가 절대 필요. 난 얼마 몇 방울 넣었다고? 단무지가 필요 없다니까. 굉장히 또 단맛이 확 살아나면서 야. 아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. 드셔보자, 드셔보자. 단무지가 이 사람한테 단무지. 짜장 먹을 때 필요하지. 필요가 없다니까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단무지는 필요 없네. 필요 없다니까. 나는 단 맛은 안 해. 진짜 끊었는데. 맛이 이상하지 않아? 전혀 식초만 안 나.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. 더 넣어야 돼. 아 이게 식초 넣어서 지금 약간 부드러워진 건가? 그런가 봐. 식초 넣어서 확실히 부드러워졌고. 끓었거든요 이제 여기. 오늘 근데 단무지는 잘 활용 안 하시네. 일단. 오늘 단무지는 안 먹네요. 어때요? 야 이건 뭐 예술이 안 봐도 뻔해. 뭐야. 안 되는 게지. 그냥 새짜장 됐어. 새짜장. 새짜장? 방금 나온 거야 그냥. 뉴짜장. 이게 기름이 자잘자잘 흐르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. 사실 식초를 음식에 넣을 때는 뭐 무침 아니면은 아주 맑은 탕 그 맑은 맛 낼 때인데 야 짜장에 식초 대박인데. 단무지 하나 넣었어.